You hurt me, you did, several times. It hurts to admit that we're no different. I find it hard to commit. 커스텀 수냉 PC, 조립 PC, 데스크탑, 다양한 종류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사무, 설계, 디자인, 영상 편집, 게임 등 다양한 분야와 사용 용도에 따라 컴퓨터의 스펙 및 금액도 천차만별입니다. 전 세계에는 수많은 PC 브랜드가 있으며 그중 게이밍 PC보다는 기업과 전문 엔지니어들을 위한 혁신적인 PC와 IT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계 1위 브랜드는 델입니다. 수많은 워크스테이션 PC 중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제품이 델 제품이며 전 세계 시장 1위 판매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PC는 오로지 기업과 전문 엔지니어들을 위해 탄생한 델 프리시즌 5820T 워크스테이션입니다. 안녕하세요, DC입니다. 델이라 하면 구독자분들도 다들 아시는 브랜드일 겁니다. 데스크탑 말고도 노트북 및 모니터로도 아주 유명한 브랜드죠. 게이밍용보다는 기업과 전문 엔지니어들을 위한 제품들로 더 유명한 브랜드이긴 하나 게이밍 라인업이 없는 건 아닙니다. 유명한 델 에이리언 시리즈인 데스크탑, 노트북,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가 있죠. 정말 탐나는 녀석들입니다. 왜 에일리언이냐면 외계인이 디자인. 일반적인 조립 PC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면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워크스테이션이란 사무용 또는 기술용 단말기로 쓸 수 있는 다 기능 컴퓨터를 뜻하는 말입니다. 물론 노트북까지도요. 요즘은 워낙 컴 잘할 분들이 많으셔서 회사 컴퓨터를 맞추실 때 조립 PC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저렴하니까요. 옆에 있는 이 녀석은 쉽게 말해 완제품 데스크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일반적인 조립 PC와 똑같은 조립 방식과 구조, 스펙에 브랜드 로고만 박아서 프리미엄 비용만 더 받는 그런 완제품 PC가 아닙니다. 겉만 보면 그냥 일반적인 데스크탑이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델만의 엄청난 기술력으로 상상도 못한 설계 구조를 가지고 있는 녀석입니다. 역시 외계인이 설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델 프리시즌 5820T 같은 경우는 일반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임 및 사무작업을 위주로 한 제품은 아니고 포토샵, 일러스트를 사용하는 디자이너들과 프리미어 에펙을 주로 사용하시는 영상 편집자들, CAD, 인벤터를 사용하시는 설계자분들이나 3D Max나 마야 등 3D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는 전문적인 작업을 하시는 전문가를 위한 제품입니다. 제품의 가격은 CPU 및 메모리, 그래픽카드 구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델 프리시즌 5820T 같은 경우는 델 워크스테이션 중간 라인업이며 3000 시리즈, 5000 시리즈, 7000 시리즈가 있습니다. 앞에 숫자만 따면 뭐 3 시리즈, 5 시리즈, 7 시리즈가 되겠네요. 이건 뭐 BM 산업 디자인상을 수상한 셋시 디자인은 워크스테이션 PC답게 심플하면서도 깔끔합니다. 전면 플럭스 베이 부분 중앙에 있는 델 로고는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며 메쉬 타공망 처리 가 되어 있어 디자인적인 감성을 더해준과 동시에 컴퓨터 안의 공기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철판과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양쪽의 그레이 톤의 메탈 핸들은 시각적인 디자인뿐만 아니라 손쉬운 이동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견고하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델 프리시즌 5820T 케이스의 크기는 미들 타워 사이즈이고 제일 상위 라인업인 7000 시리즈의 7020T 같은 경우는 디자인은 거의 동일하며 빅타워 사이즈입니다. 측면에는 4개의 미끌린 고무 패드가 부착이 되어 있어 컴퓨터를 눕혀도 전혀 미끌리지 않습니다. 전면에는 다양한 입출력 단자를 지원하며 전원 버튼, SD카드 슬롯, USB 3.0 A타입 포트 2개, USB 3.0 C타입 포트 2개, 헤드셋 포트와 옵티컬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요즘 USB C타입 포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2개나 지원한다는 점은 정말 큰 장점 같습니다. 후면 메인보드 쪽 단자는 USB 3.0 A타입 포트 6개, 기가비트 이더넷 단자 하나,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PS2 키보드와 마우스 포트, 9핀 시리얼 포트 및 마이크 라인 입력 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S2 키보드 마우스 포트를 아신다는 건 최소 저처럼 30대 아재. 델 프리시즌 5820T 워크스테이션이 일반 완제품 데스크탑이랑 차별화된 점은 별도의 드라이버나 도구 없이 케이스 커버나 그래픽카드 저장 장치, 메모리,
전원 공급 장치인 파워까지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즉 도킹 스테이션이란 말입니다. 세상에나, 무슨 컴퓨터가 우주선도 아니고 도킹? 업계 유일 전면 탈부착 스토리지인 플럭스베이를 지원하기 때문에 고용량 저장 장치를 쉽게 탈부착할 수 있습니다. 베젤 잠금 스위치를 눌러 커버를 분리하시면 4개의 슬롯이 있는데 위쪽 2개는 M.2 SSD 슬롯으로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저장 장치를 분리할 수 있는 합수학 기능을 지원하지만 윈도우에서 하드웨어 안전하게 제거 및 미디어 꺼내기에서 분리할 드라이버를 해제해 주신 다음 분리하셔야 합니다. 무작정 분리하실 경우 데이터가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분리 방법은 눌러서 꺼내주시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그냥 눌러서 꺼내면 끝! 저장 장치는 SSD 중에서도 제일 빠른 M.2 NVMe 익스프레스 SSD가 탑재되어 있어 일반 SATA 2.5 SSD보다는 읽기 쓰기 속도가 최대 3배에서 6배 정도 차이가 나고 빠른 부팅 및 로딩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한 SSD를 다시 꼽아주시면 LED가 들어오면서 다시 하드가 연결이 됩니다. M.2 SSD 같은 경우는 보통 메인보드에 장착을 하기 때문에 교체가 힘든 편인데 USB도 아니고 이렇게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하다니, 야 진짜 이건 외계인이 설계. 2.5 및 3.5인치의 SSD와 하드 또한 탈부착할 수 있게 베이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슬롯의 구성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구성할 수 있고 내부의 3.5인치 하드는 최대 5개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장착 방법은 별도의 볼트 없이 브라켓에 하드를 양쪽 홈에 맞게 끼워주신 후 저장 장치를 다시 꼽아주시면 연결이 됩니다. 빠른 실행을 요구하는 응용 프로그램은 SSD에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시고 CAD 도면 동영상 및 대용량 데이터는 고성능 하드에 저장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외장 도킹 스테이션은 본 적은 있어도 이렇게 컴퓨터 자체에서 하드 도킹 스테이션을 지원하는 워크스테이션은 오직 전 세계에서 대일 제품뿐입니다. 이 점은 엄청난 장점이고 하드카피나 중요한 회사 문서 및 파일을 하드에 백업할 때도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PC 케이스 커버는 레버를 눌러 손잡이를 들어 올리면 손쉽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내부에는 전면 베이에 저장 장치를 아무나 가져가지 못하도록 잠금 장치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물쇠가 잠긴 모양의 버튼을 누르시면 락 상태가 되고 자물쇠가 풀려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락 상태가 해제됩니다. 솔직히 리뷰를 본 사람 아니고서야 누가 전면에 하드가 있다고 생각? 보통 일반적인 케이스는 그래픽 카드를 메인보드에 연결 후 케이스에 볼트로 고정을 해줘야 하지만 델 프리시즌 워크스테이션은 뒷면에 브래킷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별도의 드라이버 없이 쉽게 그래픽 카드를 교체 및 장착할 수 있습니다. 950W의 고출력 파워가 탑재되어 있으며 뒤에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파워는 나사를 4개 사용하여 체결하기 때문에 드라이버가 필요하지만 이 제품은 드라이버 없이도 쉽게 분리 및 교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파워가 도킹 교체 형식이라는 겁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파워가 나가서 전원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한 번씩 있는데 교체를 하려면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하드, 쿨링팬까지 전원이 공급되는 모든 부품에 연결된 수많은 파워 케이블을 전부 다 분해 후 교체 및 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 부품 중 제일 교체하기 힘든 것이 파워입니다. 하지만 델 5820T 워크스테이션은 파워가 고장이 나도 단 10초 만에 케이블 분리나 컴퓨터를 열 필요 없이 교체가 가능하고 파워 진단 버튼과 LED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파워 진단 버튼을 눌렀을 때 파워가 정상적이면 LED가 들어오면서 쿨링팬 소리가 나고 버튼을 눌렀을 시 아무 반응이 없으면 파워가 고장이 난 겁니다. 이렇게 파워가 탈부착 가능한 PC는 전세계 오직 델 워크스테이션만 가능하며 컴퓨터 수가 100대 이상 넘어가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은 유지보수팀이 따로 있지만 델 워크스테이션을 사용하면 편리하고 빠른 유지보수가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유지보수팀들은 실업? 고성능 워크스테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쿨링 시스템입니다. CPU가 있는 곳에는 델 마크가 새겨진 커버가 있고 옆에 화살표로 에어플라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기의 흐름이 꺾이지 않는 방열 설계로 전면에 차가운 공기를 빨아들여 뒤쪽으로 배출하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커버를 벗기면 오우야 엄청난 크기의 알루미늄 방열판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면 코어 수가 많은 하이엔드급 CPU 바디를 잡아내기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일반 CPU를 구매하면 그냥 주는 CPU랑은 급이 다르죠. 그런데 아주 신기한 점은 이런 쿨러를 공랭 쿨러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공랭 쿨러는 방열판에 쿨링 팬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장착이 되어 있는 제품도 있고 좀 더 비싼 제품은 양쪽에 쿨링 팬이 방열판에 다 장착이 되어 있는 것도 있죠. 하지만 델 프리시전 5820T는 두 개의 쿨링 팬이 전면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메인보드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은 저도 처음 보는데요. CPU 방열판에 바로 팬을 다는 게 안 나왔을까 생각을 했지만 커버를 자세히 보시면 두 개의 쿨링 팬이 빨아들인 차가운 공기를 모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열판에 쿨링 팬을 부착하면 하나의 팬으로만 풍량을 앞쪽에서 확보를 하지만 5820T는 두 개의 쿨링 팬으로 더 많은 풍량을 확보해서 식혀주기 때문에 훨씬 더 쿨링 효과가 좋습니다. 저는 커버가 그냥 먼지 덮개 역할 정도만 할 줄 알았는데 역시 이건 분명 외계인이 설계. 쿨링 팬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소음 역시 줄어들어 컴퓨터가 켜져 있나 할 정도로 조용하기 때문에 가장 정숙한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PU는 인텔 제온 W 프로세서, 인텔 코어 X 프로세서를 채택하여 장시간 업무 및 작업을 해도 쉽게 다운되지 않고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합니다. 두 CPU 다 많은 코어스와 스레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만큼 일할 일꾼이 많다는 뜻이기에 다중작업 및 디자인, 설계, 영상 편집용으로 최적의 프로세서입니다. 리뷰하는 제품은 인텔 제온 W2133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인텔 제온 CPU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CPU는 아닙니다. 대부분 다들 전문가용 워크스테이션 CPU다 이렇게 알고들 계실 거고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실 겁니다. 인텔 제온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크게 E 프로세스와 W 프로세스로 나뉩니다. E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보급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W 프로세스는 하이엔드급 CPU입니다. 쉽게 비교를 해드리면 제온 E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인텔 코어 i5랑 i7 정도이고 W 프로세스는 인텔 코어 i9이나 X 시리즈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텔 제온 프로세스는 보통 인텔 코어 CPU보다 낮은 기본 클럭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뷰하는 제품은 인텔 제온 W2133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기본 클럭이 3.6으로 제온 CPU치고는 높은 기본 클럭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제온 CPU는 3.0 이상 낮은 클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클럭이 높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클럭이 높으면 당연히 성능이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문제는 기본 클럭이 높거나 오버클럭을 할 시 그 클럭으로 계속 컴퓨터가 일을 합니다. 기본 아이들 상태에서도 해당 클럭을 유지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CPU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발열을 잡지 못하면 컴퓨터가 다운을 먹습니다. 그리고 재온 CPU는 오버클럭 락이 걸려 있어서 강제로 할 경우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델 프리시전 7920T 같은 딥러닝 및 서버용 워크스테이션을 사용할 경우 서버 컴퓨터가 다운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시되는 우선순위는 성능보다는 안정성입니다. 인텔 제온 프로세서는 낮은 기본 클럭과 소비 전력으로 안정성을 극대화한 최적의 워크스테이션 CPU고 하나의 메인보드에 두 개의 CPU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이 X 프로세서와 차별화된 점입니다. 하지만 델에서 인텔 제온 W 프로세서와 인텔 코어 X 프로세서 두 개의 라인업으로 출시한 이유는 사용자가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용도에 따라 두 개의 CPU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속도와 퍼포먼스를 중요시하시는 분들은 인텔 코어 X 시리즈를, 안전성을 중요하시는 분들은 인텔 제온 W 프로세스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비슷한 스펙이면 제온 CPU가 가격이 훨씬 DDR4 2660MHz의 고성능 메모리를 탑재하였으며 CAD, 포토샵, 일러스트, 2D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16기가 정도면 충분하고 3D Max 및 마야 등 3D 작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나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애프터 이펙은 램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32기가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메모리 오류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해주는 리라이벌 메모리 테크놀로지 기술이 탑재되어 있어 무거운 어플리케이션 실행 시 메모리 오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다운을 효율적으로 제어해줍니다. 그만큼 안정적이란 거죠. 첫째도 안정성, 둘째도 안정성. 메인보드는 인텔 코어 X 프로세서는 X299, W 프로세서는 C422 칩셋의 메인보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작업용이나 딥러닝용인 하이엔드급 시스템에서나 볼 수 있는 메인보드이고 가격도 상당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메인보드의 램 슬롯은 2개에서 4개이지만 X299 C42 칩셋의 메인보드는 8개이기 때문에 메모리가 256기가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램 슬롯이 많으면 비싸. 델 워크스테이션 제품들은 엔비디아 쿼드로 그래픽 카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리뷰하는 제품에는 쿼드로 RTX 5000이 탑재되어 있으며 4개의 DP 포트와 USB-C 타입 포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 대의 모니터에 연결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지포스 계열 말고 쿼드로 제품군을 채택한 이유는 PC 게임이나 일반 소비자의 중점을 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고성능 그래픽 작업과 3D 설계에 특화된 쿼드로 그래픽 카드를 채택했습니다. 쿼드로 그래픽 카드가 일반 소비자용이 아닌 이유는 지포스 그래픽 카드 중에 제일 좋다는 RTX 2080Ti가 보통 180만원 정도 하죠. 쿼드로 제품군도 저렴한 제품군도 있지만 1000만원대가 넘어가는 제품도 있습니다.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이 가격에 일반인들이 구매할 일은 없겠죠. 3웨이 하면 돈이 4천. GTX와 비교해도 쿠다코어, 메모리, 클럭, 스펙으로만 따져보면 별 차이도 없는데 가격이 동급 제품보다 비싼 이유는 수율과 VRAM 차이입니다. GPU 제조 과정에서 같은 GPU라도 미세한 성능의 차이가 있고 수율이 존재합니다. 엔비디아에서 그중 양품의 수율이 좋게 나온 칩들만 별도로 분류해서 쿼드로 그래픽 카드를 제작하기 때문에 동일한 스펙이라도 성능 및 효율이 더 좋고 가격 또한 비싼 이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전자가 좋은 놈들이죠. 저처럼 태어날 때부터 3D 작업, 특히 게임 개발 및 영화 CG 작업을 주로 하는 3D Max나 Maya 같은 경우는 많은 양의 램이 필요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RTX 2080Ti 같은 경우는 11GB가 제일 높은 VRAM입니다. 하지만 쿼드로 시리즈는 24GB, 두 배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 방대한 프로젝트 작업이 가능합니다. 3D 작업을 10년 넘게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GPU보다는 CPU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3D 렌더러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V-Ray나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프리미어 같은 경우 예전에는 CPU를 사용하여 렌더링을 했기 때문에 클럭과 코어 수가 많은 CPU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프리미어도 CUDA 가속을 지원하고 V-Ray 또한 GPU 렌더링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 성능을 어느 정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포스 그래픽 카드와 차이점은 안정성입니다. 쿼드로 그래픽 카드는 지포스 그래픽 카드에 비해 낮은 소비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발열이 적기 때문에 쿼드로 그래픽 카드가 안정성 면에서는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델 프리시전 5820T 워크스테이션은 다양한 성능의 쿼드로 그래픽 카드를 선택할 수 있고 많은 CUDA 코어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최대 2웨이까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델 프리시전 옵티마이저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며 사용자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환경에 맞게 CPU와 그래픽 카드 그리고 하드 및 메모리 성능을 최적화하여 설정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CAD, 래빗, 인벤터, 3D Max, Maya 등 제가 강의하는 오토데스크사의 모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점이 정말 만족스럽고 포토샵, 일러스트,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등 어도비사의 프로그램 또한 완벽 지원합니다. 제가 또 오토데스크사의 충신이라 작업실에 오토데스크 로고 RGB LED까지 그 외 다양한 설계, 디자인, 음악, 영상 편집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맞춰 프로세스 및 그래픽 성능 그리고 전력 관리까지 최적화해서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자동 설정합니다. 기본적으로 내장된 27개의 프로필에 대해서 자동으로 인식해 최적화하여 실행해주는 IT 시대에 걸맞는 워크스테이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델 프리시전 5820T 워크스테이션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전 세계 워크스테이션 판매 1위가 왜 델 워크스테이션인지 알 것 같습니다. 타사 워크스테이션과 차별화된 델만의 기술력으로 기업과 전문 디자이너 및 설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기능들과 전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업계 유일 탈부착 가능한 플럭스 배 및 파워 그리고 핫스왑 기능까지 전 세계 최고의 워크스테이션이라 불려도 충분한 제품 같습니다. 제온 W 프로세스와 인텔 코어 X 프로세스 및 엔비디아 쿼드로 그래픽 카드를 사용해 안정성 및 정숙함까지 가진 고성능 워크스테이션이기 때문에 전문 디자이너, 설계자, CG 작업 및 영상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델 프리시전 5820T 워크스테이션은 최고의 선택이 되실 겁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델 신제품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